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기적의 사나이, 기적의 외교를 하는 대통령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외국에 나가서 가는 곳마다 되게 메시지가 남북 경제 교류, 뭐 말이 좋아서 경제 교류지 뭐 교류할 게 뭐 있어요. 일방적인 퍼주기지. 경제 제재 완화, 퍼주기 허락 이런 식으로 좀 미국한테 말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광을 잡고 다니는데 전에 유럽 순방 때도 그래가지고 아주 개망신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아세안에 가서도 개망신했었죠. 이번에 제대로 개망신을 했습니다. 개망신이라기보다 본인은 그러고 다니는데 효과는 거꾸로 나요. 이번에 아주 대형 사고가 터졌거든요. 핀란드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핀란드 방문 3일 전에, 방문이 9일입니다. 현재 날짜로. 핀란드 정부가 느닷없이 우리 핀란드는 CBID, 그러니까 이제 그 철저한 비핵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완벽하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경제 제재는 CBID가 이루어질 때까지 완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문재인더러 너 우리한테 와서 경제 제재 완화하자고 그런 시그널 보낼 것 같으면 우리도 우리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 이렇게 시그널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문 때까지 3일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조율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율을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문 당일날 핀란드 정부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북한 지원을 올스톱 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뺨을 그냥 친 거예요. 저 사진 보세요. 심통 나가지고 그냥 딱 그 문재인 그냥 심통 나가지고 오른쪽 째려보고 있고 저 뒤에 있는 핀란드 사람도 심통 난 걸로 문재인 뒤통수 노려다보고 있고 완전히 이번에 진짜 외교 이거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우리한테는 성과고 문재인 정부한테는 참사죠. 이렇게 좀 제발 돌아다니시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참사를 일으켜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그럼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핀란드가요. 우리가 외교를 좀 봐야 되는데 핀란드는 이게 이상한 외교 정책 피는 나라로 유명해요. 얼마나 이상하냐. 단어까지 있어요. 핀란다이제이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핀란드가 원래 이제 소련으로부터 소련 혁명 날 때 독립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한 거죠. 러시아가 자빠지고 제정 러시아가 자빠지고 소련 혁명이 일어났을 때 1917년 그때 이제 소련 혁명군에 대해서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핀란드가 이게 나치가 기세등등 해주고 언젠간 소련이랑 한판 붙을 것 같으니까 덜컥 나치 편을 들은 거예요. 2차 대전 때. 참고로 스웨덴은 중립이었고요. 노르웨이는 나치한테 개기다가 점령당하고 노르웨이 국왕이 이끌고서 런던에 가서 임시 망명정부를 꾸렸었어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3국 중에 핀란드만 나치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재수 없었으면 그 스탈린이 그 핀란드 그냥 점령해도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근데 스탈린이 이제 그때 미국, 영국 눈치 보느라고 그걸 점령을 안 했죠. 점령 감히 못 했죠, 핀란드를. 그 핀란드가 간신히 독립을 유지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 유지하고 나서는 소련 눈치 엄청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란드 거기 헬싱키인가? 예,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나는 핀란드 헬싱키에 대사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좀 야리꾸리한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이쪽 옛날 소련 쪽, 그 다음에 북한, 뭐 이런 좀 이상한 데들, 이런 데를 다 품어줘요. 왜냐면 소련 때부터 그랬었으니까. 소련 때부터 이거 미국 쪽이라기보단 소련과 가까운 그런 외교 정책을 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눈칫밥 먹으면서 친 공산 전체주의 외교 정책을 피는 현상. 이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핀란다이제이션이라 그럽니다. 그런, 이게 핀란드가 그런 외교 정책을 펴왔다고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이걸 20년 동안 북을 감싸고 돌다가 이걸 내쳤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각하이신 문재인 각하께서 방문하시는 걸 기념해서 그 싸대기를 그냥 문질러버린 거예요. 쳐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각하님 굉장히 사랑스럽다라고요.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뭐 의도는 경제 제재 완화로 계속 다니세요. 그 결과는 점점 더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그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 핀란드가 전통적으로 소련이나 러시아랑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교정책이. 그런데 핀란드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패로 밀어버렸다? 얼굴을? 이거 뭐겠어요? 러시아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추정컨대 푸틴 러시아가 북한을 버린 겁니다. 너희 그렇게 핵 가지고 도발할 것 같으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어. 푸틴 러시아가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핀란드를 통해서. 핀란드가 미국 눈치만 보고 미국이랑 같이 가려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핀란드 다른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건 러시아의 동의 혹은 러시아의 시그널을 받고서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푸틴도 이건 진심으로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 밖에서는 이렇게 문재인이 애국열사로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물론 그 의도는 전혀 비애국적 혹은 반애국적인지 몰라도 아무튼 뭐 결과가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안에서는 조선중앙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조선중앙 이거 붙여서 읽지 마세요. 붙여서 읽으면 이제 평양에서 나오는 조선중앙이니까 그게 아니라 조선진영하고 중앙일보진영. 이 조선 그 저기 뭐야 그 오늘자 할 거예요. 인터넷에 그 제목 보세요. 가관이에요. 월마트 등 미기업 600곳 트럼프의 서한. 대중관세는 미국 경제에 타격. 계속 트럼프 개객기 모드예요. 트럼프 개객기 모드. 조선이 지금. 조선 또 그 안별 기자가 쓴 거 보세요. 기사 제목. 중화웨이 중국판 안드로이드 10월 중 내놓는다. 중국판 안드로이드가 어딨어요. 그냥 중국판 OS지. 안드로이드 구글이 공급 안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붙냐. 안드로이드 운영체에서 돌아가던 소프트웨어들 하나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중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앱만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딴 세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는 기사에 없어. 인터넷이라는 건 거대한 생태계거든요. 서로 엮여서 서로 협업하고 돌아가는 무지막지한 거대한 생태계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비즈니스 하면서 아 브라우저의 기능이 별로 안 좋아하네. 브라우저 요새 브라우저 소스코드 다 오픈돼 있으니까 크롬도 다 오픈돼 있고 그거네 뜯어고쳐가지고 내 방식의 브라우저를 만들겠어. 그래가지고 20억을 집어넣어 벤처 투자한다고 망하는 첩격입니다. 인터넷은 표준과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거대한 진화형 생태계예요. 거기서부터 나가게 되는 건데 그 얘기는 기사에 없어. 그러니까 거의 조선일보 이 두 기사를 보면요. 빠는 거 완전히 시진핑 빨아주는 기사예요. 나 조선일보 사람들이 언제부터 중국 공산당하고 저렇게 친하게 지냈는지 모르겠어. 김대중 주필이 저렇게 친하신가? 방상훈 회장이 친하신가? 아무튼 무지하게 친한 거예요. 이 지금 그 월마트 등 미 대기업 600곳이 냈다고 뭐 기업을 토해서 조선일보가 써놨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어떤 기업들이냐. 중국에서 임가공하는 나이키. 아니면 월마트는 중국에서 지금 400군데 지점을 냈거든요. 롯데마트가 지점 내려고 시도했듯이. 월마트가 중국에서 400군데 지점을 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손해 엄청 보게 생겼죠.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은 당연히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트럼프한테 읍소 악망문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거 안 하면은 나중에 주주로부터 배임 뭐 이런 거 걸릴 수도 있고 자기 기업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저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 판을 미국의 구군을 건 미중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게 뭐 일반 미국민한테 저게 호소력을 갖겠어요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기사예요. 그러면 저런 기사에 대놓고 미국 예를 들어서 저게 한마디로 더 붙였어야 돼. 예를 들면 트럼프가 혹은 트럼프 진영 사람들이 중국에서 기업하고 중국에 투자해온 그런 애들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그런 언행을 해왔다. 차라리 그런 걸 하나 붙이셔야지. 왜냐면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 그렇게 말했거든. 스티브 배넌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한국말로 제가 옮길게요. 저 흉악한 중국 전체주의 저기에 돈 지르고 투자한 데 어딥니까? 주식회사 미국입니다. 저기에 금융 제공한 데 어딥니까? 월스트리트입니다. 저기에 기술 제공한 데 어딥니까? 미국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범털들이 저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애국 미국 시민이 나서서 저 괴물을 길들이거나 거꾸로 때려야 합니다. 배넌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자면 친중 매국 범털 반중 애국 자유시민 이 구도로 딱 나눠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내봐야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가 표 잃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미국 정치가 그 구도로 갔다라고 그 기사에 박아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잖아. 그냥 저 기사만 보면 미국의 모든 기업이 나서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고 바로 트럼프가 무릎 꿇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 조선일보는 그렇게 중국 빨면은 중국에서 뭐 자본 투자가 들어온대요? 아니면 중국에서 광고를 많이 실어준대요? 보니까 광고도 한국 기업 광고구만. 근데 왜 중국 빨어? 뭐 보니까 뭐 창간 100주년 그 선대들이 조선일보 만든 선대가 지금 조선일보 행태 보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네.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쪽팔린 줄도 아세요? 쪽팔린 줄 알아. 중국 공산당 기관지구만 조선일보가. 중앙일보도 황당해요. 저기 최인택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아주 미묘한 그 수법을 쓰는데 홍콩 사상 최대 100만 시위가 시작은 20대의 치정살인 사건. 그러니까 홍콩 사람이 대만에 가서 치정살인을 하고 홍콩으로 튀었는데 홍콩과 대만 사이에 범인인도 협정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홍콩이 그 범인인도 이런 그 법률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홍콩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대형 시위로 번졌다. 여기 기사를 보면 교묘한 그 혓바닥에 둘로 갈라진 얘기예요. 전체는 전체 느낌, 기사의 느낌이 있잖아요. 팍 주는 느낌은 뭐냐면 제목 그대로예요. 야 홍콩 사람들이 치정살인 사건 살인범을 안 주려고 데모 일으켰네. 느낌은 그건데 행간에 간간이 있는 거 보면 아 홍콩 사람들이 저거 법률 개정해가지고 중국으로 그 범죄 압송될까봐 지금 겁이 나서 저러는구나. 중국을 두려워하는구나. 그게 간간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류라고 할 수도 없어. 아주 교묘한 홍콩 사람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차 기자님 그렇게 홍콩 사람들 모욕하시니까 인생이 잘 풀리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이거 저기 광동어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한번 홍콩에 뿌려드릴까요? 한번 뿌려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그럼 홍콩에서 열화와 같은 팬덤이 형성될 겁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나 겁나는 팬덤이 형성될 겁니다. 앞으로 홍콩 가시기도 힘들 겁니다.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사셔? 남들은 지금 어저께 이현주 의원이 말하듯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홍콩 사람들의 저항을 우리가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판에 아 저거 그 치정살인 범인 때문에 생긴 건데 홍콩 사람들이 아무튼 그 범죄자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 싫어해. 그래서 그 일어난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이건 사람 모욕하는 거죠. 홍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최 기자에겐 그 얘기 없어. 홍콩의 반중 작가들이 홍콩에서 책을 내고 나서 갑자기 사라진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중국 법정에서 오랏줄 묶여서 나타나. 제가 세뇌 탈출해서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문을 받았는지 협박을 받았는지 법정에서 질질 짜면서 뭐라 그러냐 이 양반들이. 제가 제 책을 중국에 와서 밀반입해서 배포하려고 했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해요 법정에서. 그게 한두 건이 아니오. 그런 얘기는 안 쓰나? 그리고 진짜 저 법률이 노리는 바는 원래
익스트라디션, 홍콩과 중국 간의 익스트라디션이 있으려면 홍콩에 심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영국과 중국 사이에 홍콩 반환의 조건이었다고요. 그게 그 절차가 생략된 거예요. 그 얘기 써야지. 중국으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중국 법정에서 반중 인사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저 지금 법률 개정대로 가면 그 전에 영국과 중국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얘기가 다 꽝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아, 얘기 써셔야지. 그 얘기는 안 써놓고 치정살인만 얘기해. 그렇게 치정살인 좋아하셔? 그렇게 살인에 필코피나? 그렇게 치정에 필코피셔? 그러니까 이게 조선중앙을 보고 있으면요. 요새 동화는 제가 좀 김순덕 어저께 논설위원이 너무 좋은 일을 해서 어제가 동화는 오늘 잘 안 들여다봤는데 조선중앙 보면 이게 가관이야, 가관. 이거 가관이죠. 쪽팔린 줄도 알아야지. 이거 거의 중국 공산당 기관지라니까. 그래서 누가 더 시진핑한테 충성 잘 바치나? 조선의 방회장인가? 중앙의 홍회장인가? 해서 두 양반이 지금 무지하게 열심히 막 그 어디에서 딸랑딸랑 소리 나도록 그냥 충성 경쟁하고 뛰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 얼마나 창피한 얘기야. 아, 그렇게 하시려면 저기 뭐 신문 만들어진 지 100년 됐다고 그렇게 그 자랑하지 마시든지. 신문 만들어진 지 100년 됐다고 그 정도 자긍심 가지시려면 좀 자긍심 있는 식으로 행동하세요. 이게 뭔 꼴이냐고. 참나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층이라는 사람들이, 최고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제도권을 주물락펴락하고 야권의 국회의원들, 야권의 뭐 잘나가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범털들이 다 조선은 무슨 말 썼나, 중앙은 무슨 말 썼나 이렇게 다 신경 곤두세운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따오로 행동을 하냐고. 다 끌고서 우리나라 상류층을 다 끌고 가서 시진핑 앞에 무릎 꿇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거의 국가 반역이에요. 거의 국가 반역이라고. 자, 그래도 그나마 조선이 지능적이에요. 이런 짓을 할 때. 이게 이 짓을 할 때, 친중빨이를 할 때, 그 지능적으로 한다고, 조선은. 지금 보세요. 중앙은 저렇게. 그냥 저걸 저렇게 야비하게 밟아가지고 친중빨이를 하잖아요. 홍콩 시위를. 조선은 보세요. 기사 자체는 탓할 게 없어. 어떤 면에서 사실이니까. 월마트 등 미국 기업 600곳이 트럼프한테 미중전쟁 끝내달라고 서한 보낸 거 맞으니까. 또 그 기업들이 미중전쟁이 계속되면 망하는 거 맞으니까. 손해 많이 보는 거 맞으니까. 단지 안 말한 건 뭐냐. 지금 저 기업 600개 뭐 월마트 무슨 뭐 나이키 이런 것들 리복 이런 뭐 리복은 영국 회사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중국에서 임가공을 하든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유통을 하는 그런 기업들 한 600개 설친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죠. 부분적 진실만 얘기하는 거지. 또 마찬가지로 원래 지능적인 개돼지 세뇌는요. 거짓말로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세뇌합니다. 진실로 세뇌를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 진실을 사용한 세뇌를 합니다. 두 번째 조선은 보세요. 화웨이가 이제 자기들 OS를 한 그런 OS를 사용하는 폰을 10월부터 내놓는다. 말은 맞지. 안 한 얘기 뭐냐. 그렇게 OS부터 따로 독립해 나가면 화웨이는 3류 회사를 주저앉게 된다. 왜냐? 인터넷이라는 건. 서로 엮여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정보기술이라는 건 그 생태계 바깥에서 혼자 놀기 시작하면 저거는 완전히 찐따 돼버리는 거다. 그 얘기를 안 하지.